캘큘러스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 책입니다. 캘큘러스 그리고 론 라슨과 브루스 에드워드가 공지한 책이고 보다시피 평점이 굉장히 높은 책입니다. 아주 뭐 아주 훌륭한 탑이죠. 평점이 아주 좋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주 교재로 해서 공부를 진행할 거고 학습 대상은 고등학교 1, 2, 3학년 정도입니다. 다 해당되죠. 고등학생들입니다. 이전에 공부를 했어야 될 것은 프리캘큘러스하고 지오메트리하고 트리그노메트리 이 세 과목은 이전에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중3 정도에서 다뤘죠. 그렇죠? 중3 과정 정도에서 다룬 책들을 공부를 한글로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 도서도 있어요. 참고 도서는 이 책입니다. 톰 아포스톨이 적은 아주 예전 오래된 책이긴 한데 아마존에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캘큘러스 볼륨 1하고 볼륨 2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참고 도서로 해가지고 수시로 같이 참고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가격도 책 가격도 저렴하고 또 웹상에 PDF판 PDF로 무료로 공개된 버전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교재는 이 책입니다. 캘큘러스 제 10판이죠. 10th edition이고 이전에 우리가 프리캘큘러스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습해 나가는데 에피소드 수는 대략 150개 정도입니다. 150개이고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우리가 인공지능을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인 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빠질 수 없는 개념들이죠. 디퍼렌시에이션, 베이직 디퍼렌시에이션하고 딜리버티브라든가 이런 개념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AI 공부를 할 때 직접적으로 쓸모가 있는 지식들은 대개 이번 수업 시간 캘큘러스 과목에서 대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참고 도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참고 도서를 좀 참조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책들 그러니까 아포스톨의 캘큘러스 1, 2 볼륨 1, 2나 혹은 또 다른 책도 있죠. 이런 리차드 코런트 역시도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Introduction to Calculus and Analysis라고 되어있는데 이 책도 참조를 하면 좋습니다. 이 책들은 굉장히 좀 깊이가 있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책들이죠. 그래서 아마 필요한 사람들만 관심 있는 사람들만 주로 이 책을 리차드 코런트의 Calculus하고 그리고 아포스톨의 Calculus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책들은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룹니다. 수학을. 근데 이 책들, 지금 우리가 교재로 쓰는 이 책은 그야말로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있진 않고 단순하게 좀 계산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개념을 세우고 그런 수준이죠. 철학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재미있는 책이고 이전 프리캘큘러스와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 있잖아요. 알제브라 1, 알제브라 2, 프리캘큘러스, 지오메트리, 트리고노메트리, 그리고 프라버빌리티, 스타티스틱스까지 하고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공부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새로운 개념들만 정리해서 빠른 속도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